안녕하세요. 뉴욕의 별사탕쌤입니다. 지금은 뉴욕에 살고 있지만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어떻게 1년에 30명씩 전도했었는지 함께 나눠보면서 일본 선교에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일본 선교에 늘 관심을 갖기 바라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는 비빔밥 먹고 있는 제 친구에게 개밥을 먹는다고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같은 과 일본 학생이 너네 나라 한국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잠깐 상황이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알고 보니 일본이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는데 우리가 자기네들에게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배경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인 교수님과 원자 폭탄이 터졌던 히로시마 박물관에 갔는데 그분은 어려서 이곳에 와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 힘들겠구나. 내가 사죄하고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일본의 영어 교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를 구경하던 친구들은 펑펑 우는데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박물관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다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일본 친구들과 유명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일본이 아시아를 잘 살게 도와주었던 것인데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에 어려운 지역에 봉사를 가고자 했는데 일본 친구가 가장 못 사는 지역을 보여주겠다며 간 곳이 제일교포 동네였어요. 일본에서는 너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너는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살지 못하도록 병원, 절, 학교 등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만족하게 살게 한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그곳 사람들은 명부를 만들어 만일 그 마을을 나가면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때 더 느꼈어요. 높고 낮음의 비교가 아니라 나는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굴까 그것만 보고 살자고 결심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쁜 물 만들겠다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자고 하시지 정말 괴로워서 몇 시간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얄밉고 싫은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좋은 하나님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던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면서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줄 수 없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일본 선교를 도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500명을 전도해 보자는 말씀에 도전받고 500명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원 전도예요. 제가 살던 문부성 기숙사 베란다에서 큰 공원이 보였는데 쭉 지켜보다가 혼자 한가롭게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형일을 전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개개인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줘요. 처음 만나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쉐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좀 같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말씀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누군가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같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뒤에서 잘 보고 있다가 혼자 앉아있는 친구가 있으면 옆에 가서 앉았어요. 이건 좀 방법이 그래서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처음 본 친구들에게 일부러 교과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같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친해졌어요. 제가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빈말인지 아는데 저희 반 아이들을 20명, 30명씩 제가 사는 곳으로 초대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시켜주면 그 주는 7명, 8명씩 교회 왔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은 단짝이 되어서 지금 제가 사는 뉴욕에도 자주 놀러오고 같이 교회도 갔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하기 좋은 장소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학교 신학과였어요. 일본은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학과 학생들이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단지 역사를 배우거나 하는 학문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공은 유아교육이었는데 신학을 같이 배우기로 결심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전도하시려면 신학교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초대하고 교회 안내를 하려니까 학교에서는 통일교가 아니냐며 신학과 교수들이 다 둘러앉아서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너와 이야기도 하지 말고 경계하라고 공문을 보낼 거라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교수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해서 나는 단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면 된다, 친구 없어도 된다, 이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떤 교수가 아나토노타메니 이노리시마스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뒤에서 조그맣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피하는 학생이 되었고 쓸쓸하게 살짝 눈물도 흘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친구가 없으니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버려진 TV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 유학 온 친구가 텔레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침 거기 건물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한국 사람이냐며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같이 해보겠냐고 해서 제가 방송국에서 유명한 사람하고 한국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방송에서 저를 알아보고 연예인들 사인도 부탁하고 저는 정말 친구가 많아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전도를 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학교에서도 전도를 할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신문 한 면에 제 기사가 나고 신문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기역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이응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클래스가 여덟아홉 개가 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일본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고 결심하니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생이 주말에 10군데 절을 다녀와서 너무 힘들다. 한 번에 다 해주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신, 자녀를 위한 신 등등 다 따로 있어서 그걸 다 주말에 찾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해주는 곳, 바로 교회를 소개시켜주게 되었어요. 하나님, 좀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는 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유학생들이 일본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직접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니까, 교회로 오면 한 명씩 연결해 주면서 교회 친구 만들기를 했어요. 그때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드라마를 연구해서 코스를 만들고, 함께 30명씩 한국에 가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을 보여주고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너가 가미사마 신이라고 말하면 화장실 신부터 집신, 몬신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너가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 빠삐용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빠삐용신이래요. 내용이 똑같대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이라고 했으니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하면서 예수 삼아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선교 가능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삼아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본 사람들은 받거니 주거니가 대부분 확실해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빵을 나누어 먹었는데 다음날 똑같은 빵을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갚을 수 없게 사랑해주고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같이 밥 사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만나주면서 시간을 썼어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전도 공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 정착이 잘안 돼도 속상해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어쩔 때는 또 그냥 툭 던지기만 했는데 그냥 보내주시고 정착시켜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500명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한명한 명을 위한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진심으로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도드렸어요. 지금은 제가 뉴욕에 살고 있어서 제 일본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저희 집에 함께 하면서 삶을 다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 친구들은 주일 10시에 오사카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약속만 하면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 해주고 힘들 때 연락 오면 바로 만나 함께 나누고 기도드리고 혼자만 친한 것이 아니라 꼭 4명 정도는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들것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4명이 같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찬양 사역으로 일본에서 콘서트를 해주시는 찬양 사역자님들이 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학교 대예배 시간에 찬양 집회를 열게 해주셔서 초코파이에 더 듣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서 마지막 찬양 집회가 있다고 교회 초대장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던 제가 너를 위해 기도드릴게 했던 그 일본 교수님께서 학교 행사로 가스펠 콘서트를 잡아주셔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은 지금까지 전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 늘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에게 주의점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 친구가 작년에 일본 선교에 갔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일본에서는 역 앞에서 찬양으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믿으세요 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어요. 제가 있었을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본의 통일교 사건으로 일본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한국에서 왔는데 찬양 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랬어요. 조심할게요. 하면 문제없이 지나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지 교회나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미사마가 아닌 예수사마라고 전달하시면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요. 교회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회로 연결이 되면 교회 분들과 4명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 가는 들것 작전을 기억해 주세요. 일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은 한국 음식 알려드릴게요. 잡채, 부침개, 유자차, 한국 김을 좋아하니 넉넉하게 준비해 가셔서 남은 것은 선교사님들께 전도용으로 드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본에서 1년에 30명 이상 전도한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있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뉴욕에서 어떻게 전도했냐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전도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으니 말씀드려 볼게요. 뉴욕에 처음 왔을 때는 지금처럼 오버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남편과 보온병에 따뜻한 티를 준비해서 저녁에 공항에 가서 한국에서 이민 오시거나 유학 오신 분들은 가방이 크거든요. 그분들에게 정중히 저희를 소개하고 기숙사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차를 무료로 태워드리고 뉴욕에 첫 발을 디디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뉴욕에 어학교들이 많아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에 던킨 도넛과 커피 조이 박스를 사서 끝나고 커피 좀 드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유학생과 학생들이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한 번씩 점심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누구든 저희 집에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집을 개방하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아이스 커피를 사다 드리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는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섬겨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부모님들께서 사스 효도 신발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부모님 것도 가져다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의 부모님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500명의 전도 노트를 쓰며 1년에 30명씩 전도한 경험과 뉴욕에서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처음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 일본 선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진정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참 멋지다. 제가 옛날에 일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힐튼 호텔에 자러 왔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밖에 뭐 별로 보이는 거는 없네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여기서 아침 먹고 갔는데 이 가이댄스 시점입니다. 이곳은 오사카 토리에 있는 곳인데 다른 곳보다 좀 두툼하고요. 구글도 따로 서비스로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할 때 저는 여기 문 열면 빨리 가서 먹고 한 끼 또 든든하게 먹고 갔어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두툼한 거, 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대가라고 이렇게 시키시면 다른 것보다 따로 말아서 주거든요. 꼭 주문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9층 제가 살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곳에 뽑히고 싶어서 기도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되게 해주시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콘서트를 열겠다 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가서 같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게 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500명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앉아서 점심 먹으러 오면 교회 숙제라고 하면서 제가 전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살았던 방에서는 다 보였었거든요. 저곳이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옆에가 수영장이에요. 자, 둘러서 여기가 제가 살았던 기숙사 이렇게 주변입니다. 정작 일본에 있을 때는 이렇게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차를 타고 교토에 있는 친구 집에 갑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같이 다녀보지도 못하고 정말 항상 전도하러만 다녔거든요. 선교사님이 된 제 친구와 함께 이렇게 교토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일본 길이 참 정겹지 않아요? 약간 그래도 되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어요. 외국 분들이 계속 깨끗하니까 계속 찾아주시더라고요. 친구 집 앞에 바로 관광지로 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 그때는 학교 다니고 전도하고 친구들 만나고 계속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 가까운 곳을 잘 못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스누피는 빠질 수 없어요. 이거 원래 되게 쫄깃쫄깃 맛있는데 너무 관광지에서는 안 사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늘어지고 맛이 정말 실망했어요. 원래 길에서 아무데나 사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일본에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가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한국도 너무 예쁘고 맛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간식이었어요. 지금도 기분 좋네요. 오늘 구경 잘하고 갑니다. 예전에 일하러 가는데 지하철이 굉장히 늦게 오는 거예요.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종이를 막 나눠주고 있어요. 아, 저희 지하철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제출하라고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앞으로는 뉴욕의 삶도 멋지게 남겨볼게요. 그동안 잘 올리지 못했는데 유치님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볼게요.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